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병어류를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과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또박이 체육 돌봄 수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작은 고사리 손에 글러브를 착용하는 법을 익히는 학생들. 방과 후 수업으로 야구와 비슷한 티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받는 공보다 놓치는 공이 더 많고 놓친 공을 찾아 운동장 끝까지 달리면서도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야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잘 알려줘가지고 재밌었어요. 집이나 학원으로 가는 대신 낯선 스포츠를 배우게 된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 4분의 1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는 그냥 집에서 놀던 시기인데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땀도 많이 나고 응원도 하고 좋아요. 전남 체육회가 다문화나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운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또박이 체육 돌봄 수업. 티볼을 비롯해 수영과 줄넘기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전남의 초등학교 다섯 곳에서 올 연말까지 40차례 안팎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문화 학생들이랑 일반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울려서 참여를 하고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스포츠 활동들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전남체육회는 올해 학생들의 참여율과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체육 수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조개산 자락의 울창한 숲 사이로 4개의 돌무덤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3년 존재 사실이 알려진 지 19년 만에 발굴 조사가 마무리된 고흥 봉림고분군입니다. 최근 들어 고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마한 유적 발굴 조사의 일환으로 봉림고분처럼 위치 정도만 알려졌던 고분들의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봉림고분군은 석실과 입구 등 무덤의 구조물들이 각각 백제나 마한 등 다양한 지역의 방식으로 축조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진 서호치 고분과 봉룡 고분도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 측은 해당 고분들이 학계에서 고흥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한 유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나타내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찾았다는 겁니다. 또 봉림고분에서는 고려시대 남성용 비녀와 삼국시대 그릇 등의 유물 일부가 도굴되지 않고 그대로 출토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덤 세 곳은 삼국시대, 나머지 한 곳은 고려시대의 지역 지배계층이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천대 박물관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고흥 일대에 최소 20기 이상의 미확인 고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내년까지 추가 발굴 조사를 이어나간 뒤 호남 고고학회와 함께 고흥 고분들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에 고분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고분 탐방 센터라든지 아니면 고분에 대한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조성하는 게 아직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고대 역사를 간직한 채 아직은 묻혀있는 옛 무덤들이 앞으로 이어질 발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납작한 몸통에 양갈래로 나뉜 꼬리 지느러미. 파란 수조한 구석구석을 병어와 덕대가 헤엄칩니다. 먹이로 넣어둔 굴을 조심스레 다가가 뜯기도 합니다. 병어류는 워낙 성질이 까다로워서 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식탁이 아닌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병어라고 하는 것이 식재료로 먹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기했고 아이들도 참 즐거워하는 모습에 아주 반가웠습니다. 최근 전남 해양수산과학관이 국내 처음으로 병어류를 수족관에 전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수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뒤 임시 수족관으로 옮기고 염분과 수온을 조금씩 조절하며 생존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를 거쳐 양식장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연산만 있던 병어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어민들의 새 소득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미 물고기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친어를 저희가 종자생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로 넘겨져서 거기서 종자생산 연구를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양수산과학과는 지난 8월 일부 시설을 고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먹이를 줄 수 있고 아기 상어도 만날 수 있는 새 수족관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입니다. 체험형 수조에서는 직접 물에 손을 넣어서 닥터피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품종 연구를 동시에 이어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농촌 지역 도로에 경운기가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경운기 위 운전자는 경운기를 멈추려 안간힘입니다. 농촌 도로를 달리던 이 차량은 캄캄한 곳에 서 있던 경운기와 충돌합니다. 차로 폭이 좁고 굽이 길이 많은 농촌 지역 도로는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회전 반경이 큰 만큼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갈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면도로 나갈 때 잘 안 보이니까 반사경들이 잘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농기계는 조속인데 차들은 과속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들이 많이 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농기계가 도로 위에서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농기계 대 차량 사고로 매년 6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450여 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70세 안팎의 고령층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다 보면은 중앙선도 길이 좁은 게 농로라 좁은 게 큰 차들이 지나다 가다 보면은 그런 피해라서 더 사고도 나고 차하고도 접촉 사고도 나고 막 이런 경우. 농기계 뒤쪽에 차량들이 인식할 빛 반사판 등을 붙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고 대책으로는 역부족. 농촌 도로에서 차량과 농기계를 완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차량 운전자들에게 농기계 출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또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는 야생동물 출현 지역 표지판처럼 농기계 운행 잦은 곳을 분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 위에서 했던 그 농기계 사고도 이 농민들의 일상이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그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은 있지만 농민을 위한 보호구역은 농촌 도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아니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는 민선 8기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이 사업을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온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것이 되고 있고요. 인근의 관양, 여수, 뭐 보성 뭐 연계해서 뭐 멀리는 진주, 하동까지도 연계해서 웰니스 관광의 시대에 개막을 올릴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가 순천시의 화개장 대형 복합 쇼핑몰 구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순천의 코스트코나 여수의 이트레이더스처럼 호남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 건립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기업들의 기피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문화와 소비의 중심지이고 체적의 교통 접근성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입지 여건을 활용해 유치를 추진하고 전남도와 순천시는 빠르면 다음 달 안에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할 계획이고 형태는 MOU 체결 방식이 되겠지만 신세계 측도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방향 설정은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유통센터 유치를 전제로 여천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여수시 구상과는 규모나 형태 면에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향후 여천 역세권이나 광양읍 기존 상권과의 충돌 문제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 측에서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 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현재 유통업계 빅3가 사업 확장을 검토 중인 광주와의 경쟁 구도를 걱정하지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접목한다면 순천시 측은 상권 자체가 겹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힐링하고 그다음에 쉬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관광까지 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뭐겠냐. 이건 쇼핑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순천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신세계 스타필드 순천 유치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관객 수 1,700만 명. 역대 영화 관객 순위 1위인 영화 명량. 주무대였던 울돌목이 영화 명량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전남도가 이런 영상의 가치를 주목하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 영상위원회를 통해 촬영을 준비하는 작품이 169편. 이 가운데 실제 촬영을 마친 작품은 명량 한산을 제작한 김한민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인 노량을 비롯해 30여 편에 달합니다. 전남도에서는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영화, TV, 드라마 등 영상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과 PD 등을 초청해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영상산업 기반은 불모지나 다름없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90여 개의 다양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지만 전남은 목포의 독립영화제 하나뿐입니다. 그나마 예산과 관심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 영화제가 지역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관객들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영상산업 발전의 씨앗이 될 대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칭 남도영화제.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기는 페스티벌 영화제로 또 22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 체류형 영화제로 내년 10월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 영화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 영화제로 크게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성을 하고요. 단순한 촬영제에서 벗어나 영화와 드라마를 직접 만드는 영상산업 발전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 산업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전시성 정책이 아닌 전라남도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